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쁘게 하십니다. 많이 기쁘신가요? 네. 마지막 찬양이 좋아서 그 찬양으로 계속해서 오늘 예배를 끝낼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처음에 기도하다가 기도가 너무 이렇게 좋아서 뭔가 보여주시는 것들이 많아서 기도하다가 오늘 끝나나? 이러다가 중간에도 끝냈고 했는데 아쉬운 분이네요. 기도도 그랬고 찬양도 그랬고 수환이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중간에 끝내긴 했는데 기도 중에 처음에 이제 예배 시작할 때 기도하는 중에 본고가 갑자기 어떤 걸 받으면 그 성경 안에 이 구절 있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망한 그러니까 이 잘못된 길, 망할 수 있는 그 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은 생명의 문은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해서 가는 자가 적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구절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제가 외우고 다니진 않아서 그런 구절이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그냥 그 전까지 나누고 있던 그 내용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이 계신 영역, 카르디아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은 너무 좁아서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적고 그냥 세상적인 곳 안에 이렇게 세상신에 물들어 있고 이렇게 막 살아가는 그 영역의 그것들은 그 영역에서 살아가는 그 부분들은 특히 뭐 종교의 영도 그렇고 나중에 그 종교의 영하고 결탁해서 이렇게 가는 분들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가는 자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천국문으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갔어요. 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 천국 열쇠를 주시는데 그 열쇠 꾸러미를 받아서 다시 그 안에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으니까 그건 속사람의 영역이죠. 속사람이 그 열쇠 꾸러미를 받아서 그 문을 이렇게 그 열쇠가 맞는 문들을 열고 나오는 거꾸로 열고 나오는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형국을 받는데 그게 무슨 재정의 문이면 재정의 문일 수도 있고 만약에 건강의 문이면 건강의 문일 수도 있고 이런 거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천국의 열쇠 그 열쇠는 그 다윗 집안의 열쇠는 헬라어적 개념으로도 그게 복수라서 열쇠가 한 개가 아니고 열쇠가 꾸러미예요. 열쇠들. 그래서 각자가 그 깨우침이 있거나 그 기름 부음 받은 모양대로 그 영역 안에 그 속사람한테 들어가서 그 속사람이 이미 꾸러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늘나라잖아요. 들어가서 그 하늘나라에서 받은 그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그 꾸러미를 그걸 열고 나오는 거예요. 열고 나오면 내 겉사람의 영역에 그 분야가 풀려가는 거예요. 그 개념같이 보였고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문을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겉사람의 영역이 이렇게 바뀌는 거 이렇게 바뀌는 걸로 보여졌고 그거는 우리가 만약에 무슨 성경 구절을 외웠다든지 아니면 성경 구절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든지 하면은 그건 겉사람의 영역에서 보면 하나님을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속사람으로 들어가는 그 길까지라고 생각하면 속사람으로까지 인도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인 거고 그 다음부터는 항상 얘기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믿으면 그거는 이렇게 누군가 대부분은 소개해줘서 빠르잖아요. 그 믿게 되는 거 이렇게 소개해줘서 하나님 나도 믿어봐야지 하고 믿기로 결단하고 나올 때 이런 소식도 듣고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할 때 들었어요. 듣고선 나도 하나님 믿어야지 이렇게 믿어야지 하고 이렇게 믿었는데 믿고 나온 다음에부터는 그래서 이제 믿고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부터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이제 나한테 믿어져서 그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믿는 믿음만 예수님이 아닌 내가 믿는 믿음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 속사람의 영역 안에서 그 성령이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이 나를 믿게 해주시는 그 믿음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얘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당신 아버지같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있잖아요. 그 생각으로 우리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믿게 됐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래. 그 아버지를 이렇게 믿어봐야지. 아버지라고 생각해야지. 자꾸 그렇게 하고 있는 개가 겉사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기도 처음에 할 때 그 겉사람과 속사람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눠져서 보이는 현상이 나와서 오늘도 설교는 또 어떻게 가야 되나 그랬는데 좀 어렵게 풀겠네. 일단 한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마가복음 8장 신약성경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은 67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6절 이거를 나눴었는지 하도 자주 얘기하던 구절이라 제가 봉독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35절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라고 했는데 그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이 위하여가 나와 복음으로 말미암아로 보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위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뭘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거룩하려고 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도 만났으니까 내가 거룩해져야지 거룩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깨끗해져야지 라고 하는 애 그렇게 해갖고는 이 종교적인 수준에서 선을 못 넘어요. 근데 이 속사람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면 거기에 풍덩 들어가면 하나님이 더 크고 그 안에 있는 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고 했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개념이 아니고 지금 겉사람의 영역에서는 무슨 착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있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마치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죠. 있는 것 같죠.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그 카르디아 영역 안에서 생각을 하면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죠. 그 나를 발견하면 이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심 때문에 내가 그 안에 있으니까 거룩한 거죠. 내가 거룩한 거잖아요. 그 속사람이. 근데 내가 거룩하려고 하면 이거는 계속 종교의 틀을 못 벗어나고 내가 뭐를 하나님께 잘하려고 하면 그건 선을 넘지 못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과거에 과거에 어떤 생각이나 과거에 어떤 생각이나 그리고 기억,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경험적인 것들에 대한 걸로에 오는 기억이나 지식을 기반으로 내가 생각을 이렇게 해 나가는 거,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겉사람. 그 겉사람의 영역을 병역,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겉사람의 영역을, 그게 겉사람의 영역인데, 오늘 지금 본문으로 읽은 그 말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 과거에 있었던 경험과 기억, 그것을 그 지식, 그런 모든 내용을 기반으로 만들고 있는 그 자기를 이건 내가 아니구나 부인하라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기를 죽이려고, 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잖아. 그 십자가를 그 각자의 그 어느 분야면 분야별로 자기의 십자가를 들고 나오는 거지. 그런데 그게 그 자기의 그게 난데? 그 기억, 그리고 그 경험치, 그걸로 생각한 그 감정, 그리고 난 그게 싫고 그게 좋은 게 난데? 라고 생각하면 도와줄 수도 없고, 이 부분이 깨질 수도 없고, 이게 특히 신앙적으로, 금요일도 내가 왔을 때 얘기했는데, 이게 신앙적으로 종교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가고 있거든.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문이 넓으니까. 그런데 세상적인 거 안에서도 똑같게 그 과거에 대한 경험과 그거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 지식을 기반으로 꾸려놓은 거를 그게 나야, 이런 게 싫고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야 라고 하면 이 구절에 부합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걸 부인하고,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그러니까 그걸 부인한 애를 십자가에 달을 거거든. 걔가 이제 이거 나 아니니까 너는 이제 소멸됐으면 해, 너는 이제 죽었으면 해 라고 그거를 끌고 나오는 거거든. 왜? 들어가 보니까 이게 겉사람이었고 이게 속사람이 개념이 있는 거지. 우리가 죽었을 때 나라고 생각하는 건 육체는 벗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육체의 기인에서 다 올라와 있는 그 내용 걔는 알맹이가 아니라고, 나가 아니라고. 근데 그거에 기인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 속사람의 영역 안에서 들어가서 다시 보면 어떻게 되냐면 겉사람이 성경 구절을 알고 성경 말씀을 지금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그거를 이루려고 해. 그걸 막 이럴 내가 이렇게 해서 말씀대로 거짓말하지 말아야 했으니까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막 뭔가 더 따라가려고 모든 말씀을 이뤄서 거룩해지려고 한다든지 하는데 들어가서 속사람의 영역 안에서 풍덩 들어가서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알게 되면 예수 안에서 그 말을 그 감동을 듣게 되면 알게 되면 감동으로 그거가 나한테 와 그 속사람에게 들어와지고 그 속사람을 통해서 그 문을 열고 겉사람으로 나오면 그 영역이 겉사람한테 뿌려져서 내가 거짓말을 안 하고 싶은 거지. 안 하게 되는 거. 그게 진짜 말씀. 진짜 말씀. 그런데 지금 그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 그래서 이 겉사람은 성경 말씀을 쫓아간다든지 하나님을 만난다든지 할 때 내 인생의 힘듦이나 고난 그리고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바꾸려고 해. 그리고 이것들을 이게 좋아졌으면 좋겠어. 내 인생이 좀 순탄하고 평안해지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좋았으면 좋겠어라고 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 신앙적인 개념이 내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개념에 편해서 기뻤으면 좋겠어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속사람에 들어오라고 하시는 이유, 이렇게 하나님이 이걸 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인생에 개입하는 게 목적이 아니시고, 그 전에도 얘기 드렸었다면 하나님은 내가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돈이 없어서 기쁘지 않다니까, 기쁘게 내 자식이 기쁜 게 원인이시라서 얘가 돈 때문에 이렇게 기쁘지 않다니까 돈을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하나는 그렇게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아니고, 좀 전에 얘기한 것 같이 너가 내 자식이야, 이걸 알게 하고 싶은 거지.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은 당연히 부모가 기쁘게, 내가 다 가지고 있다면 뭘 못해주겠어, 당연히 널 기쁘게 하겠지 라고 해서 기쁘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먼저 알고 싶게 하시고 싶은 거는 너가 내 자식이야, 너의 존재성, 너가 누구야, 너가 지금 이런 일반인이 아니야. 마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거지가 내가 왕자인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자를 찾았어. 왕국에서 그 잃어버렸던 왕자를 찾았다고, 뭐 동화 같은 데도 가끔 나오잖아요. 영화에도 나오고. 그 왕자를 찾아서 했더니 그 왕자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해? 어떻게 하면 밥비로 먹나? 어떻게 하면 좀, 좋은 환경으로 더 들어가나? 어떻게 하면 삼시세끼 다 먹나? 이런 생각하지 않잖아. 그러면 그 왕자가 되는 그 순간에 그 존재에 맞게 생각하잖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존재에 맞게 왕자로서 어떤 해내야 될, 이 땅에 이렇게 해내야 될 것들을 생각하게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 사람들을 더 이렇게 돕게 하고 뭐 도와주고 싶고, 백성들에 대해서도 또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는 그 내용 같이 하나님이 너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샘플링으로 이렇게 내려오셔서 성육신하셔서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들어온 개념 같이, 그런데 그 예수님은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예수님은 죄가 없는 원죄가 없는 형태로 들어오셨는데 죄가 있어서 사망하시죠. 왜?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셨잖아. 그분은 죄가 있으니까 사망에 이른 거죠. 우리 죄를 다 지셨으니까. 그 상황적인 거에 대해서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면, 겉사람의 영역에서 죄를 다 사해 줬는데도 겉사람의 영역에서는 아직 죄책감을 느끼고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 상태에서 다시 그 성령을 보여주심으로 우리 육체 가운데 그 영이 온 거죠. 똑같아. 예수님과 지금 우리의 상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상태가 너무 똑같아. 우리가 지금 성육신했지. 그 영이 들어왔잖아.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가 신내림을 받았잖아. 신내림을 받았는데 그 신내림을 받은 그 상태의 그 내용 안에 있는 나로 돌아가면, 들어왔는데 그 죄사함을 완전히 하고 너희를 지금 모든 만물이 아들들을 기다렸다고 했는데 너희를 작은 신이라고 얘기했다고 하죠. 그 작은 신 우리가 신이라고, 예수님처럼 신이라고, 그 속사람의 영역이 풀고 제대로 풀어내면 그들이, 이 온 세상 만물들이 기다리던 그 작은 신이라고, 이 작은 신들이, 너희는 그럼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너희는 나야, 너희는 작은 신이야, 너희는 내 줄기야, 너희는 나와 같은 거야.
그럼 그 역할을 해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겉사람에 이렇게 계속 있던 게 그게 나예요. 그건 못 바꿔요. 그게 내 성품이고 그런 거는 못 바꿔요 라고 하면서 그 겉사람을 나라고 지고 가는 한 이 복음은 그 종교생활하는 사람에게도 별반 넘어야 될 선이 넘지도 못하고 별로 이득도 없고 세상 살아가는데 그것도 나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그 겉사람도 이거에 대한 혜택을 못 본다고 넘어가지 못한다고 이 겉사람에 대한 개념을 알고 이 겉사람이 이 혼적 개념이 그 사람이 누구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 없는데 자기 목숨이 그때 얘기했잖아요. 이 목숨이 푸시케라고 이 혼 이 겉사람이 이 혼이 지금 세상 신에 막 물들어 있잖아. 그렇게 돼 있는 이 푸시케가 이 혼이 이 혼을 아냐아냐 이렇게 다 속사람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만 이렇게 있고 그 안에 내가 동그라니 이렇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럼 나는 사라지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두려운 거야. 하나님과 나의 길을 따라라 했는데 이 길을 따라라는 거는 나와 하나 되라라는 거거든. 그 길에 같이 있어라 동행해라 라는 그런 뜻이거든. 헬라어적 개념으로 그러면 그 속사람 안에서는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왜냐면 예수님도 오셔갖고 야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고 싶어서 다 하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가 주는 말을 하고 있고 아버지가 해야 하는 말을 내가 하고 있다고 오셔서 얘기한 것 같이 우리도 지금 똑같게 그 속사람에서 뭔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왕자로서 이제 거지가 아니고 왕자로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었는데 이제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행하고 이렇게 나타내고자 하는 마인드 뭐 마인드가 바뀌는 거야. 이 뉴스의 영역이 바뀌거든. 그래서 욕과 같이 자식이 죽고 또 자식을 똑같이 열의 자식이 죽고 또 열의 자식을 주는데 이거를 좋아할 인간이 어딨어. 근데 왜 그것이 영적인 개념 안에서 이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영역 안에 들어가면 이 땅이 끝이 아니니까 이 땅이 끝이 아니니까 내 자식들이 지금 거기 있고 나도 올라가면 만나고 여기서 또 내 자식을 열을 주셨고 하니까 또 가서 만난다라는 그 개념이 일관되게 이 세상관이 이 차원의 물질의 세계에 묶여있지 않고 차원의 개념을 열어서 아 이쪽 차원과 이쪽 차원이 같은 개념이구나. 나를 왕이라고 하신 분이 나를 아들이라고 하신 분이 영이구나. 그리고 그 차원은 높은 차원이 아래 차원을 포함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래 차원은 다 일맥상통하게 돼 있는 위치에 내가 있는 자구나. 근데 이 겉사람은 4차원에 묶여서 이 3차원에 묶여서 계속 세상의 물질적인 거 보이는 거 보이는 자식만 보여졌고 내 새끼 죽으면 어떡해요 하는 내용 안에 머무는 거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그러나 그도 자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 할 때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하실 거니까 기쁘게 하실 거니까 이 기쁨에 대해서 뭐가 안 기쁘다 하니까 그 부분을 행치 않을 거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저번 주에 잠깐 넘어갔던 이사야서에 보면 금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그 금식에 대한 내가 사랑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고 라고 하는 시작하면서 여기 우살리 기도원에 들어가도 그게 아예 순복음교회에서는 슬로건같이 그 금식 그 기도원 안에 그렇게 다 붙여놓고 하는데 얘기가 또 다른 데로 넘어갔네. 하는데 어쨌거나 그 제가 우살리에 들어가서 금식을 한 적이 있었죠. 금식을 하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막 구하는 게 있었어요. 구하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들 몇 번 들어서 아시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17일차에 오는 감동이 이뤄라. 25일차구나. 25일차에 오는 감동이 이뤄라 라고 해서 이루라고 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루라고 하시니까 25일자까지 그 금식 잘 하다가 갑자기 아 그걸 나한테 주시지 않고 그거를 나한테 누구는 내가 보니까 내가 전도한 자매들은 가갖고 뭐 정말 뭐 힘든 사람들 보고선 간쓸게 다 내줄 것 같이 붙잡고 하나님 저는 괜찮으니까 이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나는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간이 철렁철렁 내려.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나는 아무 상관이 없, 나는 구원 안 받아도 되니까 이 사람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그게 너무 어려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게 이 말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희한한데 내가 전도해놓은 그 자매들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더 어렵지 마음이. 얘네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보다 더 하여튼 내가 그 시험에 들어서 하여튼 25일차 되는 날에 1월라 해서 제가 안 주신다고 그러고 발끈해서 이제 나왔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난 지금을 이렇게 다 돌이켜 보니까 금식은 그런 자들, 뭐 다 그렇진 않아요. 저같이 그런 자들한테는 혈기를 빼게 하는 게 금식인 것 같고, 뭐를 달라고 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경우에 그 1호라고 하는 그 말을 받고서, 아, 안 주신다고? 그러면 나도 그 국률한 마음, 그 사랑을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주신다 했으니까 나도 이제 이뤄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해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을 더 극렬하게 사랑하고 뭘 이렇게 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많이 했지만 항상 받는 생각이 저는 기쁘지 않으면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기쁜 만큼만 하세요 했으니까 아, 저 사람 그만큼까지 내가 아직 받아들일 준비 안 됐고 내가 아무리 목사라도 이만큼까지 해주고 싶고 이렇게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전 한 발까지만 약간 무리해보고 두 발은 안 나가는 형국이거든요. 목사로서의 남들이 볼 때는 무슨 목사가 저래?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제가 성도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죠. 기쁜 만큼만 주로 가게 하는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고 있는데 지금 그 1월화를 이제 세월이 지난 이 상태에서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나 해보고 한 발만 더 가보고 나중에 또 그런 똑같은 형국이 닥쳤을 때 그럼 그 기름 부어주셨으면 두 발이 올까 해서 또 한 발 가봤는데 아유 두 발 또 갈 마음 안 내켜서 한 발만 가고 말고 한 발만 가고 말고를 수도 없이 가니까 결국 계속 그걸 안 부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다른 분야에서도 역시 그런 현상이 분야별로 다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들이 성경적으로 알고 있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해내지 못하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이뤄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제는 뭔지 좀 알 것 같은데 아직도 가려면 멀었지만 그래서 이제 그걸 뭔지 알아서 가르쳐줍니다. 이뤄라 할 때의 그 이뤄라는 내가 이루라는 게 아니었고 이루려면 죽어라 이 얘기였습니다. 그거를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이루려고 했어요. 내가 거룩하게 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쫓아가 보려고 하고 신앙적인 거, 성경적인 거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막 이랬는데 그거를 살아보려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먼저 해야 되는 건 그 금식은 하나님 뭐 이거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길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하고 이렇게 하는 이 금식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금식은 오직 어떻게 보면 제일 잘하고 있는 A급의 답은
아버지 나라와 그 의가 맞고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게 A 정도 되는 것 같고 거기서 나가서 A뿔 정도 되려면 지금 이 겉사람 이 겉사람이 죽는 게 그렇게 겉사람이 죽는 게 이 속사람 아버지 나라와 그 의가 구할 게 아니고 다 있는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버지 나라와 그 의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미 다 받았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고 네 안에 있는 이라 했는데 그 속사람의 영역 안에 들어갔으면 다 있었을 거고 이러라 할 때는 너를 죽여라 는 게 이러라 였겠지. 그런데 이 답은 단순히 나는 사랑에 대해서만 얘기해서 그것만 가지고 그럼 언제 주시나 하고 한발 가보고 언제 주시나 하고 한발 너무 버거운 사람들 맨날 와가지고 막 힘들게 하고 막 이러면 한발 가서 뭐 이렇게 막 상대 좀 하고 어 이 사람 너무 지쳐 이러면 두 발은 못 가보고 이랬는데 지금 어? 그 내용들이 결국에는 내가 안 하면 되는 건데 그 속사람의 영역에 들어가면 내가 열심히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니까 안 지친다고 하는 얘기들을 자꾸 해줬잖아요. 그와 같이 그 겉사람의 영역, 그 겉사람의 영역이 죽는 것, 나를 부인하고 그 지금 나라고 생각한 것, 그 경험치, 그 기억, 그 지식, 그 데이터 그걸로 그래서 난 이런 거에 대한 그걸로 그 내용 갖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 생각으로 가는 자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피해 망상자가 되고 과대 망상자가 되고 뻔해 답이 가는 게 근데 그 안에서 속사람의 영역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으로 그 말씀들을 풀어가기 시작하면 그거는 그냥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쫓는 자가 안 된다고 하나님을 쫓는 자 이제 하지 말라고 이미 말하고 계시잖아. 그럼 나는 자식을 전하고 있잖아. 이미 다 와 계셔. 뭘 바래? 다 줬는데 네 통장 안에 돈 다 넣어줬는데 네 주머니에 돈 다 넣어줬는데 주머니에 있는 돈은 안 빼고 아니 여기 넣어주지 말고 저기 손에 줘 아빠 손에 줘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뭐 하는 짓이야? 이거를 깨우치게 되면 주머니에 손 넣게 돼. 빼서 쓰면 되니까 와 있다고 내 안에 뭐가 와 있는지 필요한 거 있는 거 지금 소용 안 하는 거 하나님 나라 전체가 와 있어. 그런데 쉽게 얘기할 때 너한테 필요한 걸 다 예비해서 이미 다 주셨노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너한테 필요치 않은 것도 다 와 있어.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저한테 나타나지도 않는 그 기름 부음이나 예전엔 이렇게 생각했어. 아 나한테 기름 부음을 이렇게 뿌리는 은사적 씨가 있어서 이상하게 나한테는 폭발하지도 않은 은사인데 왜 내가 기도해주는 사람들한테 저런 은사가 나타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이제 와서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냥 안에 다 와 있는 거예요. 안에 다 와 있는데 그냥 기도할 때 흘러나간다라는 거 하나님이 이 사람들 깨우고 은사를 갖기 나를 통해서도 이렇게 부어주신다는 걸 아니까 기도할 때 그게 그 사람들 안에 천국이 임해져 있는 그 천국이 임했거나 천국을 성령을 받게 되거나 그 받아진 그 성령 안에서 그것들이 그 사람이 필요한 어떤 내용의 은사들이 돌출해서 나오는 거지. 에? 돌출하는 게 내가 없는 게 아니고 나도 다 있더라고. 못 쓰고 있는 거지. 못 빼서 쓰고 있는 거지. 그 문을 열고 나오면 그 은사도 열리겠거니와 우리가 얘기하는 거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 다 방언 주시야. 하나님이 다 환상 보게 해주시지 하면서 우리는 맨날 기도할 때 방언하고 환상 보고 그걸로 뭘 하려는 건 아니지만 다 하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다 해요. 다 와 있어요. 2000년 전에 금식하면서 뭐 장로들이 금식하고 뭐 누가 금식 뭐 힘 어떤 일이 떨어질 때마다 금식을 해서 사도 바울 보고 거기로 가니까 뭐 안 좋은 일이 있는데 가지 마세요 뭐 이렇게 막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갖고 뭘 이렇게 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려는 내용이 아니고 금식에 그냥
자녀된 개념에 대해서의 그 온전한 그 제대로 된 금식은 다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이 좋아요. 그냥 하나님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누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어요. 지. 근데 먼저 세상에 얽혀있고 내가 당장 필요한 전제 조건들이 걔네들이 겉사람의 영역에서 막 발동을 해서 아킬레스건 같이 잡고서 야 사실은 너가 금식을 해서 당장은 돈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금식 좀 해. 당장 네 애들이 잘 안 풀리잖아. 그거 금식 기도 좀 해. 너 이거 뭐 기도 제목 큰 거 있잖아. 이거 놓고 금식 기도 해. 이렇게 해갖고 나가지만 이게 훨씬 더 더딘 방법이고 금식은 금식 기도 굳이 한다고 하면 요새 하도 금식 기도 한다는 소리를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서 금식을 굳이 한다고 하면 그 속사람의 영역 나 더 찾으려고 그 속사람의 나를 더 속사람의 영역에 내가 더 새롭게 더 이 커지려고 그 속사람의 영역을 나를 만나보려고 이 곡기를 끊으니까 육체적인 거 하나에서의 오는 이득은 아 이제 나 밥 안 먹기로 하고 있으니까 아 뭐 먹지?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아, 이렇게 많이 먹고 싶은데 뭐 먹고 싶은데 하는 거 이미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다 뭐 3일이면 3일 며칠 금식하기로 했으니까 그 생각 놓은 거에 대한 미혹만 없을 뿐이지 금식 그거 하면서 그 이사야 그 금식 그 내용 안에도 보면 너희는 금식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내가 너네 말 다 들어주길 원한다고 해놓고 금식하면서 할 짓은 다 하고 오락은 오락대로 하고 나쁜 짓은 나쁜 짓대로 하면서 내가 니네 말 안 듣는다고 하고 있고 아무 사실은 먹는 것 빼고 아무 필요도 없는 상황에 자기를 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죽을 병에 걸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병을 놓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금식하는 그런 금식이면 또 그건 또 모르죠. 그거나 아니면 정말 아버지 나라 그리고 그냥 하나님만 더 알고 싶어서 하는 거기까지 가게 되는 금식 정말 죽음의 문턱을 이렇게 막 넘어가는 막 그 경계선까지 가는 저도 40일 금식까지를 못 해봐서 그때 25일째 되는 날 발끈해 갖고 나오는 바람에 못 해봐서 생각해 보건데 그게 금식이 그리고 이 지금 얘기하는 이 모든 내용이 결국에는 가고자 하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 겉사람의 영역을 부인하고 아 이건 아니구나 나를 부인하는 거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다고 할 때 그 부인하고 한다는 그 단어랑 헬라어 단어가 같아요. 그리고 닭이 세 번 우는 동안 닭이 우는 동안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잖아요. 그 부인과 같은 거 나를 부인하는 거 나 몰라 이거 나 아니야 이거 나 아니야 라고 하고 이 나 아닌 나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 나로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해보려고 계속 끌고 가는 거는 여기까지 가는 데는 좋은 모양이나 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도 이제는 그 성경에 나와주잖아요. 죽음이 두려워 그 종 노릇을 한다고 하잖아요. 죽음이 두려워서 여기까지 이제 종교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잘 갔어. 갔는데 이제 그렇게 했는 이 겉사람 내 나름대로 봉사했고 내 나름대로 뭐 했고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이제 와서 네 신앙은 다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싫잖아. 그러니까 이게 죽는 게 두려워서 이 종교의 영의 종노릇을 하는 거야. 이 여태까지 해온 이 겉사람 요 종교의 생활 해온 이게 두려워서 얘가 죽는 게 두려워서 이제 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까봐 네 신앙생활한 거 개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까봐 그래서 이거를 묻는 어느 목사님은 제가 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좋아서 감동 감화도 많이 받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 제가 정말 바라던 이 신앙이 이 하나님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고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너무 좋아서 너무 뜨겁게 타오르고 몇 번 이렇게 같이 교제도 더 하고 했는데 그분이 목사님이거든요. 이미 성도들을 이끌고 있거든요.
성도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자 청년과 같아서 이 복음이 너무 좋고 나도 이렇게 이 하나님을 만나서 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걸 이 복음을 받는 순간 이 복음을 받는 여러분들과 같이 자기 입장에선 목사도 아니고 초신자고 그러니까 초신자로서 가갖고 사람들을 가르치기가 좀 버겁잖아. 근데 여태까지 종교형들에서 훈련된 거는 가르칠 게 많거든. 그리고 이렇게 봐라 저렇게 봐라서 할 수 있는 게 많았거든. 그거는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 자기도 만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이 이게 진짜인 것 같고 눈물도 뚝뚝 흘려봤지만 자기 교회는 자기 성도들은 그렇게 인도해보고 뭘 해보려니까 내 잡을 다 내려놔야 될 것 같고 나도 초신자고 해서 나를 못 다루지 그 하나님을 못 다루지 그런 분도 있어요 많아요 진짜인 건 알겠는데 에? 여태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걸 다 무라고 얘기하면 누가 좋겠어요 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네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한 건 다 빵이야 이렇게 저도 얘기하진 않죠 근데 깊이 들어오면서 자꾸 나누다 보니까 자기 안에 그게 종교의 영과 겉사람의 영이던 신앙이구나 라고 하는 거가 점점 젖어들게 돼서 이렇게 선교사님같이 남아있는 분들 많지 않아요? 아 그렇게 해오던 세월이 겉사람이 종교의 영과 이렇게 하던 거였구나 그럼 나의 그 오랜 세월 하면 그거 아까워서 못 버려요 부자가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못 따르잖아 그 종교 부자가 이 신앙을 어떻게 따르겠냐고 자기를 부인하고도 이렇게 얘기하는 자가 없어요 어? 없다고 근데 들어와 보니까 알겠잖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 고집 부리지 말라고 그거 부인하라고 어? 경험 기억 그걸 기반으로 한 모든 사고와 생각이 엮여 있는 그 감정선들 그게 난데 그게 성품인데 라고 했는데 그날에 나갈 때는 그 영역 그 혼은 그림자가 되는 거라고 못 가져간다고 성화된 것만큼 그래서 믿음은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 하죠 베드로 1장에 보면 믿음은 결국 뭘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지금 이 얘기하는 푸시케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다 믿음의 결국은 영은 하나님 만나는 순간 성령 받고 내 영은 이미 다 구원된 거고 이 영이 속사람의 영이 겉사람의 영역이 혼을 자꾸 잠식해서 혼을 점점 끌어온 만큼 구원을 받는 거거든 그 개를 다시 계몽해서 이쪽으로 그 혼이 이제 하나님 쪽에 속사람 영역을 자꾸 선택해줘서 이게 종교의 영이 아니고 제대로 된 속사람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고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지는 자가 아니고 그 거룩이 배워서 나타나는 자로 가는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이해는 해야지 일단 가보는 것도 나도 가보고 있는 거고 나도 다 못 잃어봤으니까 오케이? 매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깜빡 속고 있는 게 그 겉사람이라고 맨날 얘기하고 있는 거 지금이라도 새로 쓰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에? 아쉽지만 이거 되게 깊고 어려운 설교들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겉사람 속사람 얘기하면서 저희 교인들마저도 주일 예배 여기서 안 드리는 것 같아요 동영상 안 보잖아 그래도 할 얘기는 해야겠어 따라올 사람을 일단 따라하고 이 부분들이 그 기름 부분들이 배가가 돼서 서로에게 전이 되고 그리고 그게 폭발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날 거 아니야 이제 저한테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이 됐죠
그 질문하신 것들이 있어서 답변을 또 하게 됩니다. 오늘도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실 때 이 기름 부음들이 서로 서로에게 또 전이 되고 이 겉사람, 이 종교의 영, 세상 살아가는 이 겉사람 이 부분들이 이제 속사람이 겉사람이 후패하고 속사람이 새롭게 된다는 그 영역이 뭐겠구나 라는 것을 감지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속사람의 영역을 더 사모하고 아버지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아버지를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기를 기대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